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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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니 여기 혹시 이사 관련한 트수 있나요? 내가 좀 어이없는 일을 겪어가지고 이거를 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데, 우리 집이 전집이 38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거기서 짐을 빼서 여기로 온 거지 않습니까? 이사 비용이 거기서 이제 빼서 이삿짐 센터에 보관하는데 좀 싸게 했어. 한 90만원 했어요. 그리고 이삿짐을 다시 넣었어요. 여기도 한 90만원 들었어요. 그래서 총 180이 들었어요.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없고 오히려 싸게 했어요. 그죠? 아니 보관비는 별도지. 보관비는 한 200 나왔을걸. 왜냐면은 내 짐이 좀 많아서 컨테이너 두 동을 썼기 때문에 하루에 14,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200 가까이 됐습니다. 근데 여기 넣을 때 그냥 넣은 게 아니고, 그때 당시에는 이 주택에 짐을 옮길 수가 없었어. 왜냐면 2, 3층이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. 입주 청소를 한 다음에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, 그럼 짐만 1층에다가 싹 다 몰아둬 주시고 그 옮기는 거를 따로 날짜 잡고 한 번 더 와주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약간 투덜투덜 하면서 했던 게, 여기 일반 적응을 하는 것보다 조금 막 3층 주택이고 막 어쩌고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 더 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도 했고, 하루 더 불러가지고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출장 비용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나는 180을 낸 상태였어. 그분들이 저번 주 일요일에 오셨어. 남자 세 분, 여성 두 분, 이렇게 다섯 분이 오셨어. 그래서 막 엄청 빡세게 한 거 아니야. 큰 배치랑 그냥 2, 3층에 그냥 올려다 놓고 그냥 끝.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걸렸어. 근데 이 사람들이 120을 부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헷갈렸어. 그러면은 90만원에서 30만원 더 달라는 건가? 아니라 120을 부르는 거야. 그래서 아니 이거 짐들도 솔직히 최소한 20, 30% 나 혼자 정리했다. 그랬더니 아 10만원 깎아주겠다. 그게 말이 되냐?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막 자기들은 또 뭐 돈 때문에 사람 잃고 싶지 않다니 막 90에 불러. 하도 얼토당토 않는 금액을 부르길래 내가 지금 이사에 대한 상식이 좀 잘못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저희 사장님이 그 요즘 인건비가 올라와서 인당 한 20만원씩 나오고, 그래서 5명이니까 100 나왔고 뭐 경비나 출동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0 정도 부른 거다. 인건비가 20만원인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, 2시간 동안 와서 또 입주 청소 따로 좀 이렇게 쓸고 닦고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 옮겨주고 뭐 간 사람들이, 게다가 남성 세 분은 열심히 뭐 했다고 쳐도 여성 두 분은 거기 이사한 아저씨들이 농담 삼았어. 야 너 2층 한 번도 안 올라갔으니까 이거 좀 들어,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 할 정도로 딱히 뭔가 한 게 없는데? 그러니까 내가 차도 좀 좋아 보이고 집도 이렇게 되니까 내가 좀 돈이 있어 보이니까 등을 쳐먹는 건지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,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내가 지금 내 상식선에서 이상한 가격이라고 화가 난 건지, 아니면 이게 업계에서 맞는 견적을 그쪽에서 부른 건지가 난 헷갈려요. 아니 나는 이 돈을 다 주고 나면요, 사실상 보관비 포함해서 이사 한 번 하는데 500이 나간 거거든? 아니 난 되게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.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성격은요 여러분, 입주 청소를 했어. 이분들도 그 이사 그 사람들이 소개해줘서 했어. 근데 내가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. 지금 수도관에 인버터가 좀 이상해서 센 걸 달아놨다 수압이. 그래서 물을 잠그시면은 안 된다 했는데 아줌마들이 잠갔어. 모터가 터졌어. 근데 그게 120만원이야 난 그걸 내 돈으로 냈어. 근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. 왜? 다 떠나서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 걸 내가 증거로 보고 왔거든. 그러니까 나는 그래, 뭐 물 잠그는 거에 실수할 수 있다고 봐. 존나 아까워.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, 난 한 번도 뭔가 짜게 주려고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요일에 2시 반에 와서 사실상 2시간도 안 돼요. 왜냐면 내 기억에 내가 2시 반에 그 사람들이 와서 원호한테 얼굴 좀 보자고 잠깐 카톡했던 게 4시인데 그게 끝났을 때쯤이었거든.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인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옮겨놓고 짐 풀고 옷들도 막 다 정리해놓고 막 먼지 다 털어놓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120 미안해서라도 주겠어. 그래서 더 열받는 게 뭐냐면은, 최초에 여기 사장 전화하던 아줌마가 120 얘기를 처음 우리 집 왔던 날 했었어.
아 사장님 근데 여기가 집이 위치가 이래가지고 뭔가 사다리차도 불러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막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냥 내가 좀 아, 호구 당하더라도 이게 좀 맞나? 내가 잘 모르나? 했던 게 막 집이 조금 안에 들어오는 데가 보양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다리차를 막 부르고 막 몇 대를 막 부르고 뭐 해야 된대.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사다리차는 아무것도 안 왔어요. 트럭 한 대 왔는데 그건 이제 자기들이 보관해 놨던 이삿짐 박스들 가져가는 용 트럭 그거 하나 말고는 몸만 다들 오셨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. 아니 사장님 뭐 사다리차 오고 뭐 오고 해서 120 든다면서요. 근데 사람들만 왔잖아요. 아 근데 그게 인건비도 비싸서 요즘은 그게 사실 또이또이 해요.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. 아니 사다리차가 올 것 같아서 120 비싸게 나온다며. 근데 사람만 왔는데 사람 인건비도 비싸면은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. 아니 사다리차 왔으면은 150 불렀겠어 그러면은. 아니 애초에 포장이사 왔다갔다 180이면은 여러분 솔직히 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업체 사장님 워낙에 뭐 친화력도 좋고 나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앵간히 이사하려는 지인들한테는 다 이 사람 이분 번호를 좀 뿌리려고 했는데 아니 되게 지금 배신감이 커.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. 아니 180 받다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았나 싶어서 더 달라고 했으면은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한 진짜 맥시멈 50까지는 내가 드릴 수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대뜸 120을 부르니까 이게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이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셨어요. 제가 사장님한테 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냥 들어 옮겨서 내가 두라는데 뒀다 혜영이도 할 수 있다니까. 하다못해 우리 아빠를 불러다 할 수 있어 그거는. 심지어 이삿짐 옮기고 할 때도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나도 같이 했어. 아니 씨발 근데 120이라니. 그리고 나서는 제일 어이없는 게 아 저는 사람 잃기 싫으니까 90만원만 주세요. 120에서 90으로 깎인 것도 웃기고 90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당 시급이 한 7, 8만원 되는 모양이지. 그러면은 니한테 돈 냄새나서 그런 거야? 의아할 거 없어. 그니까 아니 거기 나르시는 사장님들이 농담 삼아서 아이 사장님 아이 돈 많이 버셨나 보네 아이 더 받아야겠어 막 이러면서 막 농담만 했는데 그게 진담일 줄은 몰랐지. 존나 웃긴 게 이 상민팡이랑 내 회장님 만맨이랑 같이 요 일행으로 꼈던 저기 여자 스트리머분 이렇게 세 분이서 나를 4시간 동안 돈 값은 얼마인지 아십니까? 밥 15만원어치 사줬던 게 다였어요. 근데 그마저도 씨바 15만원어치 사줬더니 각자 10만원씩 도네이션 하면서 페이백 했잖아. 그날 이사한 사람들보다 이 만맨 상민팡이 한 일들이 더 많어. 왜냐면은 저기 교토리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 실어 나르고 저 책상 조립 뭐 의자 조립 이런 거 다 했으니까. 근데 씨발 뭔 122시간 일해놓고? 오늘의 교훈 이재용도 라면 먹는다. 1200원 주고.